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싫어요. 세 개나 있네. 야, 그죠?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싫은가 보지. 알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좋아한다는 분이 26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찌질하기는. 자, 양이 들어왔냐? 효성화학 좋아 보인다고? 쏙 안 좋아 보이는데? 양양! 기관 외국인. 기관은 좀 들어오고 있고, 20일도 위에 있고, 60일도 위에 대기하고 있고, 이중바닥 그렸다고? 난 별론데? 별로입니다. 생각대로 님 어서오시고. 양양아 어디갔냐? 이 종목 하고 있어 지금. 20일 안착하는 것 같다. 20일 물어 안착을 했어.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긴 하나, 오, 요걸 뚫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해도 별로. 위에 60일 또 누르고 있잖아. 별로입니다. 결론적으로 별로입니다. 레이첼 어서오고요. 별로입니다. 양양아 별로. 뭐 돌파도 못했는데 뭐. 패스. 그리고 신라젠 95,000원. 와, 95,000원이면 여기 위에잖아요, 그죠? 자, 아까하고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해보면 여기가 깨지면 안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꺼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빼딱해요. 여기 부위가 그래서 그렇지. 다시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인근에서 샀죠. 그 앞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깨지면 추세가 끝났다고요. 올라가도 못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위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추세로 깨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추세는 돌파해냈으나 여기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5,000 가려면 상당히 좀 진통이 필요하다 싶고, 이렇게 지금 꺼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지지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 67,000원 이제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곤란해지고 63,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습이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비실비실 자꾸 저항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120일과 20일에 저항 맞고 20일 돌파 못하고 밑으로 처지고 있거든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가 제 생각이고, 자, 돌파하더라도 8만원대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8만원 가기 전에도 저항 많아요. 73,000원, 76,000원 다 저항입니다. 여길 강하게 뚫어도 8만원까지, 여기 위에 다 저항대가 산지하고 있으니 급선무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눌릴 땐 살살살살 조정 살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본전권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애로가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추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하락 추세 완전 모든 이평선들 위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전부 저항이라고, 이거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라고요. 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바이오 좋다고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말고는 접근하자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셀트리온 위주로만 접근할 겁니다. 양양아 여기서 또 돌파하고 60일까지 가봐야 얼마 먹는다고. 돈 만원도 못 먹는데 이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는 소탐 대신 빠지면 밑으로 더 쳐진다. 이격이 많이 있는 건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런 거 대수인데 안 하는 버릇을 들어야 돼. 이격이 많은 이런 건 또 좀 모르겠으나 이격이 많잖아. 눈에 딱 봐도 그렇잖아. 이게 이격이 많냐 아니면
효성화학이 이게 맞냐? 효성화학 바로 위에 딱 대기하고 있잖아. 여기 봐봐. 바로 위에 딱 대기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가봐야 힘없이 처질 확률이 훨씬 높다. 이건 그래도 위에 좀 뭐 뻥 뚫려 있잖아.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만 하지. 그리고 이런 것도 사이드로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살짝 한 들어가 볼까? 라고 들어가는 거지. 끝내주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제 하락 추세 돌파해내고, 자, 이게 크기 때문에 요 반등만 먹으러 간다. 요 정도지. 가능한 한 우상향한 거 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이것도 위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죠? 우상향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내고,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가는가 하면, 짧게 이 트렌드만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오면 또 살 거야. 좀 더 내려오면. 지금 전일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상단까지 이런 트렌드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잘 간다고. 위에 요것밖에 없잖아, 저항이. 그죠? 그리고 밑에 지지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하락한 것보다 우상향한 게 좋습니다. 버릇을 그렇게 일단 들여야 돼. 그 이야기를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나중에 자꾸 처져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거 자꾸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하도 추세 좋은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의 특징이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종목들, 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석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싸. 자, 종목 상담 해봤고요. CJ ENM까지 했고, 코스닥 종목 조금만 더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펄 어비스 별로네요. 모양 안 좋습니다. 스튜디오 주려고는 여기 딱 내일 지지 받는 거 보고 딱 양봉 쓰면 올라갈 수 있어요. 관심권에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야,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패스할랍니다. SK 머터리얼. 옛날에 관심 있게 사고 팔고 했던 종목이죠. 밑으로 처졌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일단 컨투스 돌려내고는 있으나 NC소프트나 넷마블 쪽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게임주 아닙니까, 그죠? NC소프트에 관심 가지겠습니다. 눌려만 주라 하고 딱 기다립시다. 야, 아까워요 이거 진짜. SFA 여기 훼손 안 하고 가면 좋았는데, 여기 좀 강하게 훼손했으니까, 그만 해요. 패스. 파라다이스. 여기 박스권.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따라가기에 부담스러워요. 볼린저 밴드 위에 딱 틀어막고 있어. 돌파할 때 잘 따라가서 여기 밑에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마음 먹고 따라가면 모르겠으나, 올라가고 다시 눌려주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위로 돌파 시도 넣을 때는 잽싸게 빠른 단기 매매 할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조금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미팜 별로입니다. 고영 별로. 휴젤 별로. W게임 별로.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돌려내곤 했으나, 그죠? 삼각형 스타일로 돌려내곤 했으나, 그죠? 여기를 돌파하면 위로 갈 수 있는데 그냥 관심권에만 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코스닥 별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쌍끌이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상으로만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자, JYP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 돌파하면 쫓아는 갈 수 있으나 과연 먹을 게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의 매수생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하림지주 돌려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122일 틀어막고 있고 왔다갔다 하다가 좀 돌파 시도 넣으면 저점 확인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카페24 그 좋았던 시절 이제 밑으로 다 쳐져버렸어요. 관심권에서 좀 제외하도록 할게요. SM 여기 저항대를 뛰어넘는 모습이고 적당히 눌러주면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SKC, 코오롱 안 좋고요. 키아젠도 안 좋습니다. 솔브레인도 뭐 별로입니다. 리노공업도 별로고요. 포스코 ICT 별로입니다. 상상인 하락하던 거 돌파 성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격이 크죠. 그거하고 논리 똑같은 겁니다. 이 낙폭 큰 종목이 20일 돌파해내고 이격이 클 때는 여기서 이격 먹으러까지는 갈 수 있다. 적용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뭐 이격 좁혔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죠. LNF 별로입니다. 크리스탈 별로. 텔콘 별로.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고요. 이거는 3000당 제약 아까 말씀드렸고 원익 IPC도 다 돌려내는 모양이긴 하네요. 아난틱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다 돌리는 게 다 돌려냈네. 호텔 및 레저 골프장 레저 시설 부동산 개발 제2금강산 관광 중단 이것도 일종의 뭐 그러면 남북 경협에 약간 기대감 약간 있다고 보는 겁니까? 뭐 모양상은 돌려냈는데 잘 모르는 회사니까 그냥 패스하죠. 코스닥 좀 챙겨봤습니다. 챙겨봤고요. 경협주 추가 질문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죠. 싫어요. 막 꼽히고 있고 한 거 보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한 시간 반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뭐. 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인데 물론 여유있게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바람도 좀 쉬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 또 다음 주 시황 내지는 본인이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쭉 돌려보면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나중에 대응 잘 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관심권에 오는 종목들, 아까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어떤 상황에 오면 내가 대응하겠다고 딱 메모해놓으면 훨씬 낫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나고 까먹을 수 있어요. 머리를 믿지 마시고 메모를 하셔라.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서울에 2000명 되면 찾아간다 했는데 찾아갈까 말까 좀 생각 중입니다. 아이고.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좀 봐주시고 SNS로 좀 공유 날려주시면 그분들이 좋겠죠. 그죠? 저는 무료로 방송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이왕이면 보면서 좀 도움 되라는 마음에서 많은 분이 보면 좋겠고 그분들은 무료로 좋은 방송 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좀 눌러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넣은 거 좀 스킵하지 말고 봐주시고 추천 방송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닭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